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.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! 엘로이! 라마! 사박다니! 하고 크게 외치셨다.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? 라는 뜻이었다.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, 엘리야를 부르잖아! 하고 말하였다.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!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!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.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.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. 그러자 지켜보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.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.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,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,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.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.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.